아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는 사사기는 지도자론입니다. 지도자론. 지도자론인데, 그러면 왜이 사사기가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 사사기가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애들이고 뭐고 싹 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말 못하는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을까? 그거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냐? 죄는 근원부터 없애라 그러거든. 그러니까요, 이 인류 역사는 항상 반복이거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미국의 청교도들이요, 들어가서는요, 이런 원리로 했다고. 아주 철저하게. 어? 청교도들이요. 처음에 영국에서 휘리턴 이그 청교도들이 그 대서양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죽을 고비를 이제 넘어서 메이플플라이오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 그들이요 완전히요 그냥 거의 구약 성경처럼 살았어요. 성경대로 살았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아예 가마니떼에다 싸서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요, 좀 복음으로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은 거야. 아이고, 그게 항상의 인본주의가 문제인 거야, 인본주의. 그래가지고요, 온갖 족속을 다 받아들였어요. 미국에 들어오면, 바닷물처럼 미국에 들어오면 다 간이 돼가지고 소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먹혔잖아요. 그냥 그 필라델피아 같이 그런 깨끗한 나라, 그 깨끗한 그 동네가요. 지금은요, 좀비들이 득실거려, 좀비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애들이 다 좀비가 된 거야. 미국이. 오만 못된 죄는 이제 다 미국에서 다 만들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뭐좀돈좀 벌거나 또뭐또뭐좀 문제가 생겨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가면 다 해결된 줄 알고 갔다가요 애들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왕따를 시켜버린지 그죄 속에 안 들어가면 애가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마약하게 되고 알코올하게 되고 담배 피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죄를 하나님이 근본부터 없애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이뻐.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요 쭉쭉 다 빵빵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쁜 여자들을 죽이냐고 남자 새끼들만 죽이면 되지. 왜? 저는 이쁜 애들은 데려다가 식모살이도 시키고 빨래도 하고. 아주 이게 영악한 죄를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을 했다고. 그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암흑식이 오면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이제는 못 고칩니다. 지금 못 돌이켜요. 이미
완전히 대한민국의 주사파 바이러스에 완전히 해요. 감염돼가지고 이제는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 불가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불가능하니까요. 오전에도 내가 말했죠. 뭔 거룩한 방파제예요. 방파제를 아무리 쌓아봐요. 해일 오면 해일이 와서 쳐버리면 방파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부터 없애야지. 뿌리부터. 뿌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세상에 그렇게 외쳤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가 이 좌파들은요 한번 찔러봤다가 또 뺐다가 찔러봤다가 뺐다. 지금 저 북한 놈들이 저러잖아요. 지금 풍선에다가 온갖 오물을 지금 다 넣어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저거 지금 간 보는 거거든요. 저기다 이제 냄새 안 나는 이 화학무기라고 하는 거, 요즘에 화학무기는 냄새도 없지요? 형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하면 뻥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 간 보는 거라고. 저렇게 해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라고 말이야. 그 달러 보내니까. 왜 보내냐고 말이야. 이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왔어요. 이게 지금 사사기가 그렇다고, 사사기가. 이 사사기가 완전히 암흑시대예요. 왜? 이 가나안에, 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에 들어가서요. 이들이 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너희 땅이 길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뭐냐? 이게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암흑시대라고 사사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먹히는 시대예요. 그냥. 계속 먹히시대. 그래가지고 한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그때는 좀 평화가 왔다가 또 그 사사 죽으면 또다시 죄악으로 빠지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사사기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인데 이거는 지도자라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나라가 자유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국? 표면적으로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서 여행도 하고, 장가계도 갔다 오고, 뭐, 황산도 갔다 오고, 저도 상해도 갔다 오고, 북경도 갔다 오고, 백두산 가고, 내도 중국을 다 많이 가봤습니다만, 칭따오도 다 가보고 다 가봤는데, 연합회 하다 보니까 그거 갔어요, 연합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해외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 지하실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연합회에서, 한 15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다 이제 여행비를 냈는데, 그게 제일 그 여행이 만만한 데가 되냐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는 싸거든, 여행 경비가. 그래가지고 한 50만 원만 되면, 이분들을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을 많이 갔다 왔어요, 중국 여행. 지금은 이제 안 가지만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국도요, 막 개방을 해서 막 세계 사람들이 다 관광도 오고 그러지만, 내부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거는요, 땅도 자기 땅 없어요. 다 국가 거요. 지금 추미애가 그거자 그러냐고 한다고 계속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땅이 많이 없으니까, 땅이 별로 없으니까, 저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요, 이제는 농사도 못 쪄먹어, 그거. 물이 안 들어와갖고. 천수답이라. 그거요, 200평 그거 남았어요. 그것도 우리 둘째 명이 그러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병 치료하면서 무덤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나는 뺏겨봐야 그거 뺏길 거 없어. 뺏길 게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해요 지금. 아이고 참말로 보통 걱정이 아니야. 중국 가보시라니까요. 중국은 땅이 전부 다 국가 소유예요. 건물만요 국가로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70년 30년 임대해가지고 이거만 집사님 뭐 물어봐요. 건물만 내가요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도 영원한 내 거 아니 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땅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돈이 없어 못 사지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원리도 뭐냐?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에도요. 개방정책 모택동이가 등소평이가 쓰면 하면서 개방정책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교회요. 그건 정치적인 교회라고 삼자교회가. 삼자교회는 그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통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하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지하교회에 의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수많은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모든 만민들아 마지막 날에 이런 게 전부 다 중국 지하 찬양이란 말이야.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냥 지하 그 막 성령이 펄펄펄 끓고 있는 그 지하교회에 가서요 집회하다 보면 여기서 완전 아볼로 같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요, 부흥 집회하다가 부흥 사경에서 성경 가리키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왜 상고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상고해 보면 국가든 교회든 어디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 지도자예요. 지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도자가.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선다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지도자가 딱 되니까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그냥 비극으로 돼버려요. 비극. 비극이 돼버려요. 소련 보세요. 소련이. 지도자가 하나 잘못 들었으니까 완전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중국의 모택동이요.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요 기아와 전쟁으로요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주림으로 아사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지도자론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누리느냐? 지도자가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도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그래서 사사가 경관 시대는 백성과 성도들이 평안하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어. 이게 사사기가 말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계속 보면요. 어느 한 시대의 사사가 등장을 해서 백성을 이끌면 그 나라는 그때는 태평성대예요. 그러다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블레셋이라든지 뭐 수많은 주변 국가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 지도자를.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단 말이야.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고 약해지거나 힘을 잃어버리면 나라와 교회의 백성들 전체가 비극과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재앙이 밀려와 버린다. 큰 재앙이 밀려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에게. 이 가정에도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죠, 가정이. 보통 우리는 가부장제니까, 다, 애를 이름을 낳으면 다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 그렇게는 못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박씨고, 어머니가 정씨면 박정, 그렇게 해가지고 순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제도적인 게 말고 가정의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기도하는 어머니. 참 기도하는. 여러분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제도에는 아버지가 무조건 호주잖아요. 잘못된 거. 그거는 뭐 제도적인 건 놔둬버리고. 그런데, 에? 그런 아버지도요, 술 먹고 노름하고, 개판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 의해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다.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어머니,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를 쫓아가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이들을 다 유대인이라 그래요. 아버지 안 쫓아가요.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아버지 성을 따라가. 유대인들은 다 대단해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디모데도 보세요. 디모데도 사실은 피는 뭐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아유 할머니 할머니가 유니게인가? 할머니 유닉에 어머니 로이스 이렇게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중요해요. 가정에도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형통하느냐 망하느냐. 여러분요, 다른 거 뭐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교계. 옛날에는요, 한경직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조영진 목사님. 그리고 그 아래는 하영조. 이런요,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이 교계의 지도자예요, 교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의 지도자. 이게 3대 지도자란 말이에요. 3대 지도자. 그래서 이 가정이 형통하려면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면 가와 만사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가정에도 영적 지도자가 딱 세워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흥망성쇠라고. 틀림없어요. 틀림없었다고. 김홍도 목사님 가정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업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하니까, 그 어머니가요, 사남매를 부둥켜 안고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하고. 그래서 감리교회 최대의 교회를 만들잖아요. 원종수 권사.
김칠레 권사. 원정수 권사님 어머니 김칠레 권사. 이야, 대단합니다. 어거스틴 할 것 없어요. 요하네슬레 할 것 없습니다. 다 보면요, 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심어야 돼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무식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14살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뭘 알겠어요.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려고 몸이 아프니까, 예? 그 할아버지하고 친구 집안에서, 며느리를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막내 고모하고 같이 소꿉놀이하고 어렸을 때 컸대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 거냐, 왜 결혼한 거지? 14살에 시집 왔다, 14살. 그냥 며느리라고 이렇게 보고 돌아가시려고. 뭘 알겠어요, 옛날에 14살짜리가. 와가지고 막내 고모 같이 컸대. 그래, 19살 때 정식 결혼했다.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요, 인간적으로 인정이 많았어요, 인정이. 보면. 인정이 많아가지고, 뭘 했느냐면, 그 시골에 내가 통합측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효곡교회라고. 그러면 거기는요, 3년을 파송을 받았고, 강나루 신학교나, 그때 보통은 저기죠, 이제. 저 한일장신이라든지, 호남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그 순천, 구례, 이런 데는 다 호남신학교. 광주의 호남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전주에가 한일신학교. 옛날에 한일장신 같은 게 여자신학교였으니까. 그래서 호남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요, 이제 그, 요, 강나루 신학교, 요, 장신대, 여기를 이제 못 다니니까 거기서 다니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3년을 시골에 가서 담임 목회를 3년을 해야 목사 안수 줄 자격을 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참 제도가 좋은 거예요. 그 3년을 하면서 뭘 하느냐? 자기의 목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3년 목회해 보면서 아는 거야. 그걸 해야만 옛날에는 목사를 근데, 그런 보면 다 총각들이 왔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전부 다 총각들. 아직 장가 안 간 분들이야. 가난한 전사님들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큰 고모가 그 교회 권사님이니까, 혼자 사셨어요. 우리 일찍, 고모부가 돌아가셔갖고 혼자 그 이불 같은 거 머리에다 예고 다니면서, 동네 많아서 이불 장사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동생이 있는 대로 이제 온다고, 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권사님 윗방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사택이라 해야 뭐 방이죠.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데 늘 이제 그 전사님이 혼자 끓여 먹어요. 냄비에다가. 그럼 우리 권사님이 뭐 같이 이제 혼자 사시니까 같이 먹고, 그러면 늘 우리 엄마가요, 감자 캐면, 감자 한 바구니 갖다 주라 그래. 예? 나 이름 불러가. 야! 가서 요거 저 전사님 갖다 줘. 고구마 캐면 고구마 갖다 주고, 쌀 찌면 쌀 갖다 주고, 보리쌀 찌면 보리쌀 찌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요. 전성적으로 그랬어, 전성적.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알았어요. 아,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준다라고 하는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잘 무식해서 잘 몰랐는데 하여튼 웬일인지 그렇게 섬겼다고. 그런데요, 내가 살면서 내가 받는 거야.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야, 대단하다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나는요, 수많은 종들을 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만신 목사님, 그래, 이만신 목사님. 하여튼 우리는 이만신 목사님한테요, 이 목회자 훈련을 아주 철저히 받았어요.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만신 목사님.
참 목포 신앙이잖아요. 다 그 문중경의 후손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김중건, 이만신 다 이분들이 바로 문중경이가 난 사람들이라고. 다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목 목사님 붕에 오면요, 그 섬기는 거 자기들은요 1년 내내 가봐야 쌀밥 한 번도 구경도 못 하고 계란찜 한 번도 못 먹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부흥강사 이성목 목사님이요, 폐는 막 남산만치 나온 그 이성목 목사님 있잖아요. 수염이요, 아, 한국의 무디라 그러잖아요. 한국의 무디. 예? 그렇게 계란을 쪄서 세상에 그 종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주를 위하여 사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실력으로 중앙선결께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엄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의 그 헌신 때문에 자기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주를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에, 섬기라 이거야, 섬겨. 구경꾼 놀이도 하지 말고, 에? 과시하지 말고, 다 큰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 다니, 나는 여의도 순복음 다니, 네가 여의도를 지었냐, 임마? 남이 다 세워서 복받은 자리에 가서, 어? 잊지 말고 복받는 자리를 찾으란 말이에요. 복받은 자리를. 하나님은요 갚으신 데니까 글쎄. 그래서 이 가정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이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멘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돼야 돼. 가정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꼬그라지면요, 가정이 망해버려요. 우리 처갓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모님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 가정이요, 우리 장모님 때문에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걱정이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요, 지도자가 바로 서면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쇼맨십을 그것도 없어. 교회는 웃기고 말이야. 인기 위주로 갈 필요 없어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복음을, 복음. 그러나 지금은 이제요, 교회가 다 성장이 위에 빠져가지고, 성장병이 다 걸려가지고, 복음이고 개뿔이고 말이야. 모든 프로그램으로 죽게 하면 살기로 다 이건이 닮아가지고 말이야. 교회만 막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는 다 뒷전이고 말이야. 복음도 다 뒷전이고.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참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양옥교회는 정말 길선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요 한국교회를 지탱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도자가 다 천난 갚버렸어 지금. 이제 몇몇 안 남았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그 시대의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큰 혼란이 와버려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거는요, 이거 성경에서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느냐. 이 김대중 노무현 말이에요. 문재인까지. 뭐, 김대중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지금 그, 저, 전북의 그 할아버지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까지 생활비를 다 대잖아. 뭐 보세요.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라고. 생활비를 다 대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양반이 좀 호흡이 있을 때, 조금 이게 이제 생각이 있을 때, 좀 방송을 많이 찍어 놓을 건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더 오래 사실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요. 그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이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를 이 알려면 사사기를 꼭 알아야 돼. 사사기.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사로 부름을 받는데 이 사사기는 사사예요. 사사. 선지장 아니고 사사. 사사로 부름을 받는 그러니까 사사가 그 시대의 지도자인데 이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을 보면 참 다양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출생성분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한 시대의 사사로 세웠느냐 그러면 사사로 부름받은 이 자들이 갖춰야 될 그 핵심적 요소가 뭐인가 이거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웠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을 때 그들이 갖춘 그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보면서요 우리가 얘기를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왜 대통령을 막 욕을 하냐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 지도자는요 이 지도자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불러요. 다양한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걸 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공통 요소는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공통 요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불러. 뭐, 하여튼, 출생 성분, 어떤 사람은 깡패도 불렀어. 깡패도. 하여튼, 다양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로 세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췄다. 첫째는 뭐냐? 선지자적 요소를 가졌어요. 선지자적 요소. 선지자적 기능을 가졌단 말이에요. 선지자적. 두 번째로는 뭐냐? 제사장의 기능을 가졌어요. 제사장의 요소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왕의 요소를 가졌어요. 왕의 요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졌다. 그래서 한 시대에 참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세 가지의 공통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가졌든지 아니면 이셋 중에 하나를 갖췄든지 이 공통적 요소를 다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적 기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 기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왕의 기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세 가지 기능을 갖춘 자들인데,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바로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우남 이승만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잘 보세요. 왜 우리는 이분들을 지도자라고 말하는가? 문재인 그 부인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참나 기가 타지마할인가 뭔가를요, 그때, 갔다가 거기를 못 들렸다고. 그 다음에 또 혼자 간거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고. 사람이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될 때가 거기라면서. 우리도 가서 한번 보자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적 기능은 뭐냐? 대표적인 선지자적 기능은 뭐냐면 예지적 기능이에요. 예지적 요소, 예지적 기능. 예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문으로 말하면 미리 예자, 알지자예요. 미리 예, 알지.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 미리 예측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한. 그러니까 아직 살아보지를 않았는데 선지자적 기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바로 예지적 기능이에요. 예지적 기능.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강훈 목사님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지도자라 그러냐? 보세요. 2009년도에, 2019년도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강훈, 대한민국 망했다. 왜 망해요? 망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가 기도하니까 또 이게 역사를 하는가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예지적 능력, 다시 말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남 이승만입니다. 이 나라가 일본 치하에, 식민 치하에서 모든 것이 다 흑암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얼마 후에 미국의 주도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독립할 거다라는 걸 알고, 독립된 이 조선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유일하게 내다본 사람이 누구냐면 우남 이승만이에요. 그런데 김구도 훌륭한 지도자긴 한데 그는 예지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북조선에서는요, 소련이 신탁통치해가지고 이미 거기는요, 소련을 주도한 공산주의가 이미 세워지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김구는 계속해서 통일된 국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유수한 지도자들, 서각들을 만나면서 이 극동아시아, 남한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돼? 이미 북한은요, 꼭두각시 김일성이 내세워가지고 이미 소련이요, 또 다른 식민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승만 대통령은 예지적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당시 미국의 지도자가 트루먼, 아이젠하워 같은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를 능가하는 적어도 극동아시아, 이 한반도 이남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해방 이후 조선은 미국의 영향 아래 영원한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한 거예요. 미국까지도 겁이 나서 까딱 잘못하면 이제 일본하고 겨우 전쟁이 끝났는데 까딱하면 다시 소련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서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어쩔 수 없는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이걸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무식해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이해를 해요. 저도요, 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알았다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한국 근대사를요. 몰랐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는가. 4대 건국 기둥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걸 나도 몰랐다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 보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 이승만은 벌써 딱본 거란 말이야. 이게 이승만의 능력이에요. 박정희 보세요, 박정희. 아이고,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요, 이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길을 내야 된다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다 설계해가지고 다 하니까요.
거기에 우통먹고 눕는 놈이 누군 줄 알아요? 김대중, 김영삼이요.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그 잘나가는 원자력 다 없애버리고요.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버리고 태양광으로 다 해가지고 저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 저런 근시한 눈을 가진, 어? 코앞에 밖에 못 보는, 결국 타지마할 밖에 못 보는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요. 이 박정희의 부국강병, 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 다음에, 예? 자주국방, 아주 강한 군대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안 된다는 걸 알고 부국강병을 외친 거예요. 박정희는 그걸 내다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선 건요, 첫째는 박정희요. 두 번째로는 조영기의 환경적입니다. 조영기의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르고요. 한쪽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며. 이게 두 지도자예요. 하나는 국가의 지도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라고. 근데 이제 와서 조영기를 밟아요. 이제 와서 지금 박정희를 밟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아까 밥 먹고도 우리 김종수 전사님하고도 그 얘기 했지만은요,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윤석열이 잘못입니까? 윤석열이 뭘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다 제한해가지고, 비대면은 다 하라 그래가지고, 명동에 상가 다 문 닫았잖아요. 밤요, 6시, 7시만 되면요, 가게 문 다 닫아버렸잖아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사람들이 밤에 안 댕겨.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교회가 그때 얼마나 말 잘 듣는 줄 아세요? 거분거분. 10명 모이세요? 예. 14명 모이세요? 예. 그렇게 절단을 내놓고 나서요. 싹 똥박 똥박아지를 윤석열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아니, 뭘 잘못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국민 열쇠 다 갖다가요, 그냥 다 돈 다 퍼다 주고. 지금 나라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이고, 참.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몰라. 그냥요, 눈앞에 보이는요, 이 밥그릇 비었다고 지금 투덜대고 앉아있는 거야. 얼마나 의식이, 얼마나 우리가요, 우리 의식이 얼마나 참 낫냐. 이재명이가요, 25만 원이가 준다니까, 거기다 표 다 던지잖아요. 아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늙은이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주고, 별로 뭐 늙은이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늙은이들이, 그래서 늙은이는 죽어야 돼, 빨리 죽어. 나도 열받아서 죽겠네, 이 말. 아니, 그쪽에서 늙은이들 뭐예요? 왜? 그건 뭐. 오만 모욕을 다 주고, 오만 욕을 다 해도요, 세상에 장시도 없어, 노인들이. 아이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노인들한테 그 얘기한 거 보세요. 그렇게 모욕감을 주는데도요, 거기다가 표를 던지는 거 봐. 뭐 준다고? 25만 원. 그 25만 원이요, 그 부메랑입니다. 우리 받아먹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거 다 갚아야 될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답답이요, 답답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 앞으로요, 지금 이제 이 꼬마들이요, 자라면요, 걔들은 빚쟁입니다. 할매, 할아버지 매개 살린이라고, 걔들은 국민연금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시대적인 이 지도자들은 예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지적 능력. 미래 것을 본단 말이에요. 미래 것을. 아멘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윤석열이 저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번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 수술을 가져왔어야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식물 대통령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요. 광화문 집회 끝나고. 어? 나는 앞에서 에스코드 했잖아요. 경호팀들 우리 목사님 탄 그 트럭에 세우고 우리가 앞에 타고 에스코드하고 사람들 다 2호차 이렇게 해서 싹 가서 용산 앞에 가서 딱 그 전쟁기념관 앞에서 딱 차단벽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인데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1시간 반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잘 가라고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다 막 삿대지르면서 왜 이러려고 왔어? 이씨발 말이야.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뒤집어 패야지 말이야. 이따구로 하려고 우리 여기까지 걸어오라 그랬어? 아니 내가 뭔 죄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그거 괜히 서 있다가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막. 이따위로 하려고 말이야 행진했냐 이거야. 아 여기까지 왔으면 대통령실에 쳐들어가야지. 그 새끼가 빨갱인가 어쩐가. 아예 한두 사람이 아니오. 김종대 목사님 나고 둘이 서 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거기서 막 삿대질 하고. 야 그냥요 참 속상한 거야 속상해. 우리가요 빨리 의식을 깨달아야 돼요. 의식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방송에도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계몽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져서요 한 분야 분야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계몽운동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아쉬워. 예를 들어서 황중성 같은 사람은 안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물론 목사님하고 예, 토크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툭 물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이게 딱 알잖아요. 아니 삶은 얼마나 살아. 물론 장군들은 제대할 때 그걸 말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작전참모이기 때문에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픈할 수 있어. 왜?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작전을 다 바꿔요.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다 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또 경제 분야에서 또 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못하는 거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요. 이제 너무 힘드는 거야. 막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좀 아쉽기는 좀 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지도자는 예지적 능력을 가졌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기능이에요. 제사장의 기능. 이 제사장의 기능은 뭐냐? 이거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요. 백성들을 이끄는 능력이요. 이끄는 능력. 제사장은 이끄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매는 능력, 위로의 능력이에요. 지금 백성들이요. 다 지금 마음에 막 상처를 받았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서요. 살기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화가 있더라고, 화가. 애국운동 온 사람들. 내가요, 전국을 돌면서 전국 254명, 실행위원장들 다 면담 다 했잖아요. 아, 딱 경북에 가가지고요, 나가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막 화가 있더라고, 화가.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거 딱 끝났을 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우리 전 목사님 막 선지자적으로 막 이렇게 이끄면 그 뒤에서 누가 제사장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 못해. 그게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왕의 기능은 뭐냐?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다스리는 다스림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입니다. 막 이거는 막, 이 무슨, 강압적 통치가 아니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세 가지를 겸비해야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야씩 겸비한 지도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하여튼 이 지도자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져야 돼. 세 가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만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시대시대마다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3대 기능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이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어떤 그 사건, 어떤 계기에 의해서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떤 사건으로부터 온다니 어떤 사건으로부터 사건 오는데 그래서 후천적으로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기름부음이란 말이에요. 어노이팅이란 말이에요. 어노이팅.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기름부음이 임할 때 이 기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러면 언제냐. 이분도 선천적으로 왕의 후손이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머리는 좋잖아요. 그런데 어디서요? 사형수가 되어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잖아요. 이때 이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다 그렇습니다. 뭐 무디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강력한 어노이팅,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세 가지 혹은 한 가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3대 기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원동력. 그래서 큰 지도자가 되려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성적표를 다 까버리면서 그 성적표에 뭐래?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둔하고 미련한 행동은 그냥 골라가면서 나고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김충기 목사님 집회에 고등학교 때 김충기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완전히 성령의 기능 부음이 강타해요. 이 기능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예.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사사가 될 수가 없다.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버리면요, 그 시대는 완전히 흑암이요. 우리가 다 역대 정권에 다 봤잖아요. 봤어요. 우리는 다 임상 기름 했잖아요. 이게 다 재앙에 빠져버린다. 성령의 기름부음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이 이것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 기능, 왕의 기능.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3대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시대는 뭐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다 통치를 하는, 다 통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대는 뭐냐? 지도자가 잘 돼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유지. 그 다음에 또 총선이 또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이제 내년부터 연속 3년 동안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돼요. 올해는 보궐선거 아마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참,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교회가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어? 주의 종들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영이, 눈이 멀어,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 시대를 분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땅을 보니까 비가 오겠네? 일기는 너희들이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예측을 못하냐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한테. 아니, 그렇잖아요. 비가 올라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아이고, 신경통이야, 아이고, 관절통이야, 비가 올란가 봐, 나 몸이 아픈 거 보니까. 아니, 그래서요, 자기 몸뚱이라도 알잖아. 그런데 왜이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모르냔 말이야, 왜. 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보면 이 세상의 역사도 보고 인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소련이 공산화 될 때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 몇 명이 럼술집에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인 것이 저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도 그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이 승리케 할 때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 300용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다고.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잘 깨닫고 시대도 분별해야 되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자녀들 대대일이까지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잘 세워야 돼,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가와만서성 되려면 뭐냐? 가정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회는 지금요, 부피는 커졌고, 인구는 많아졌지만, 성도 수는 많아졌지만요. 보세요, 이 시대를 위해서 뭘 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을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요,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뜯어먹고, 잘 살아라. 내 살, 뜯어먹고 내 피만 잘고 마시고 잘 살아. 그게 아니요. 우리 여사님 뭐라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두워질 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빛이 돼야 되잖아요. 빛이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에너지가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둠을 밝히려면 촛농이 녹아서 몸이 녹아서 촛농이 흘러서 자기 몸이 녹았을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소금이잖아, 소금. 소금이 없으면요 세상이 정화가 안 돼. 다 세균 덩어리야. 우리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순천에서 여수에서 군산에서 친척들이 뭘 가져오잖아요. 옛날에는 그 오징어를 수림이라 그래서 전라도에서 수림이 다 마른 거, 마른 새우, 마른 홍합, 마른 오징어 그때는 막 풍성하니까요. 한 번씩 가져오면 그냥 큰 보따리씩 가져와. 그 나는 어렸을 때 그것냥 엄청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 콩하고 팥하고 녹두하고 쌀하고 막 가져가 바꿔 먹는 거예요. 바꿔 친척들이 와서 그거 가져와서 주고 그때는 흔해 빠졌으니까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갈치도 우리는요, 아니, 생갈치가 있는지를 몰랐다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전부 다요, 그 소금으로 간해놓은 갈치만 있는 줄 알았어.
얼마나 짜요, 거기. 냉장고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소금에다 간을 해가지고 갈치를 가져오면 옛날에는 다 저기 저 가마솥에다가 불 떼서 밥을 해 먹으니까 불 떼고 되면 그 이제 불을 이렇게 숯불을 그지고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구워서 주잖아요. 얼마나 짠지 몰라, 얼마나. 우리는 다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다. 보세요, 이 소금은 생선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너희가 희생하라 그러죠. 소금도 그것을 가늘려면 자기가 몸이 녹아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무슨 목사가 정치를 해. 왜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우리가 정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세상이 어두울 때는. 그래서 이 존 장로교회 창시했던 존 칼빈은요. 제네바 시장을 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도 저기 저 독일도 보세요. 기민당이 있잖아요. 덴마크나 다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다 기독교인들이 다 정치를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초대 대통령들이 다 신앙인이었어요. 다 신앙인이었다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해야 될 게 뭐냐?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지도자는 뭐냐?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 기능은 선천적으로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물고 거의 다 보면 후천적으로 바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부음이야.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오직 했으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지도자를 찾으러 왔을 때 다윗은 소개를 안 했어. 왜? 저건 하나라는 거야, 저건. 찌끄레기인데, 저거. 어? 머리도 붉고, 어? 생긴 것도 말이야. 남자답게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위에 큰 형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준수한데, 그런 사람도 안 되는데, 이런 머지리 같은 찌끄레기가 뭘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세가 아예도 안 보여줬어요. 아예 안 보여줬다고. 그런데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제가 내 마음이 아픈 놈이니까 기름 부어라.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위대한,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왕 가운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3대 왕이거든. 이 3대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다윗만한 왕을 만나보지 못했다. 왜 그러냐? 다윗은 기름부음이 정확했단 말이에요. 강력한 어노이팅 기름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의 지도자가 되려면 결국은 뭐냐? 기름, 성령의 기름부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네. 우리는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이제 나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조금만 힘을 내고 용기를 얻으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애도 없는데 뭐 죽으면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면 돼.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요. 강력하게 기도해서 이승만을, 참 이승만에 가까운 지도자,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기회. 저거요, 이제, 저거 조국이나 이재명 둘이 싸워가지고, 둘 중에 한 말이 될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요, 미스터 리는 내가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고, 미스터 조가 우리 저 조세영 목사님한테 줄 잘 써야 되거든요. 그 조씨거든. 조국이에요, 조국. 걔 되면요, 나라 끝납니다. 그놈의 새끼는 산호맹 출신이요, 산호맹 출신. 그거는요, 완전히요. 이재명이는 저거요, 아바타거든요. 저건 근본도 없어요. 주사파 안에서도 근본도 없어.
원체 이게 잘 돌아가니까 지금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요, 저건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요. 여러 가지 정황상. 저쪽에 있는 조가 되기 쉬워. 그러니까 그놈이 나오면요, 우리는 대항할 남이 없어요. 아이고, 그건 되지도 않아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끈 사람을 배신은 넘치고 안 되잖아요. 유승민 안 되잖아요. 김무성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잖아요. 아, 자기를 세운 사람을 멘토를 밟아보는 사람 안 되게 돼 있어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자리 얻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될 것도 아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 책임과 공동 의무와 공동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지도자는 공부를 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대 이제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의 지도자가 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사사기의 말씀,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늘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 위에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